이성이 옷을 벗으면 우리가 눈길이 가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의 전두엽을 확실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노출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지금 음란마귀 테스트를 하는 중이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린 노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군대 이런 데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원해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친하지 않았는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리상 실질적으로 나랑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급격하게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서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친해진다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을 좋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죠. 10년 동안 친구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출하고 관련이 있어요. 살짝 노출이라도 한다면 정말 그건 이성적인 감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좀 어긋나는 얘기죠. 박세리 골프 선수 아시죠? 저는 예전에 박세리 하면 삼성이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삼성 물산에서 95년도에 박세리 선수하고 후원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이 10년간 계약금이 8억이었고 연봉은 1억을 준다고 했어요. 전지 훈련비라든지 기타 훈련에 필요한 그런 재방사항은 따로 또 지급을 하고요. 당시 골프 유망주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자 골퍼분들이 대기업과 이렇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뭐 당시만 해도 10명 내외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삼성물산이 박세리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죠.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우승, 제이미파 크로커 클래식 4개 대회 석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 여자 오픈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죠. 삼성물산의 로고가 전세계 공중파를 타고 세계 곳곳에 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자면 사실 삼성물산이 박세리에게 준 그런 금액보다 몇 배는 더, 아니 몇십 배는 더 큰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삼성물산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이런 광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기업 사례죠. 그리고 스포츠 스타를 이용한 어떤 마케팅의 한 수단이었고요. 투자 대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렇게 감흥이 와닿지 않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에요.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그리고 그 많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나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노출이에요. 우리가 가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상위 검색,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그리고 지역 신문 광고, 전단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매출 상승보다는 안 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이죠. 이 전략도 사실 중요합니다. 신규 손님과 단골 손님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손님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골 손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게에 한 번이라도 왔던 손님들의 숫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충 계산해본다면 하루 4방 고객의 평균을 내서 그리고 곱하기 영업일을 하면 되겠죠.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물론 같은 손님이 방문하는 거를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치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왜 지금은 그 손님들이 오질 않을까요? 그건 바로 노출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동네 음식점, 카페, 뭐 디저트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그렇게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뭘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 생긴 데가 있으면 일단 그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먹어봤는데 좀 맛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네? 하고
다음에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또 새로 생겨난 곳으로 또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약 3,000명의 20대에서 40대까지의 직장인들을 조사했는데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그러니까 5회 이상 방문한 단골집에 갈 거냐, 아니면 단골집 옆에 새로 생긴 삐까뻔쩍한 인테리어의 그 식당에 갈 거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75.3%의 응답자가 새로 생긴 집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의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트렌드가 너무나 음식점이 많이 생겨나고 카페들, 디저트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습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집이라도 무의식 중에는 그 집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내가 오늘 선택해서 간 식당이 나에게 후회감을 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맞다. 그 집에 갈 걸. 괜히 오늘 이 집에 왔네. 그 집이 참 맛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말이죠. 자, 이건 바로 다 노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출. 그럼 노출을 잘 하는 어느 가게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땡글이라는 카페인데요. 우선 이 카페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5분 정도 거리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처음 방문은 집 앞 현수막을 무심결에 봤는데 한약 아메리카노를 판다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 가장 자주 찾는 카페가 되었어요. 일단 한약 아메리카노가 색달라요. 친구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한약 아메리카노를 파는 건데 씹어먹는 달콤 쌉싸름한 한약 캐러멜을 하나 주거든요. 특이하죠. 그리고 적립도 해주는데 쿠폰으로 해주면 맨날 잊어먹고 안 가지고 오면 좀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내 전화번호만 누르면 바로 적립이 돼요. 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일에 한 번인가 모르겠는데 문자도 가끔 와요. 광고 문자가 아니라 커피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들이 문자로 오니까 뭐 공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요. 자, 이 사례에서 우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현수막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약 아메리카노. 그리고 세 번째 적립 시스템. 네 번째는 정보 문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노출입니다. 일단 현수막으로 노출을 한번 했죠. 보통 게시비가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대략 만 원 정도 해요. 현수막 한 개당. 거기다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끼 메뉴인 한약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어요. 살에서 나오는 한약 캐러멜은 시중 원가가 100원에서 3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적립 시스템. 쿠폰 대신 적립 시스템을 도입했죠.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정보 문자. 적립 시스템으로 축적된 고객들의 번호를 이용해서 가끔씩 커피 상식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광고도 하겠지만 말이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노출 전략이에요. 비단 이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 술집, 뭐 옷가게 이런 로드샵에서는 이런 노출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 예일 뿐이고요. 우리가 가게 운영을 하면서 손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를 좀 더 많이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 무의식 중에 우리 가게를 어떻게 떠올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를 마음에는 들어 했는데 생각이 나질 않아서 못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가게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노출을 계속 시키면서 아, 우리 가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아직 살아있다. 늘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거죠. 살아있는 매장임을 증명해야 이렇게 똑똑해진 소비자들도 아, 저 집은 늘 노력을 하는구나. 뭐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가게들하고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수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금요일날, 토요일 밤만 되면 유튜버들에게 PPL 광고를 의뢰할까요? 바로 다 노출 때문이죠. 한 유튜브가 뭐 땡땡치킨에 닭다리를 한번 뜯기만 하면 전국의 수많은 구독자들, 시청자들 그분들이 각 지역에 그 땡땡치킨을 주문할 게 분명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노출 전략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감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바이럴 마케팅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망각 속에서 커피는 항상 그 집, 한정식 백반은 이 집, 그리고 술집은 요 집, 이런 식으로 기억 속에 잔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 가게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규 경쟁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가게에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도 가보겠죠. 궁금하니까. 하지만 이미 신뢰감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두엽이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마케팅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저도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마케팅 용어도 사실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도 읽고 영상들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남는 건 없었어요. 머릿속에요. 도대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의문만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도통 감이 안 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조금 들어본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응용해서 활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만의 노출 전략들을 한 가지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댓글에다가 좀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실제로 사용한 노출 전략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